안녕하세요, 외국녀입니다. Yes. 오늘 기대도 너무 기대하고 G드래곤의 신곡 파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와 진짜 7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신곡. 나 그거 왜 울었어? 나 좋아했어. 나는 그때 좋았었어. 영하하하하하 나 그거 앨범도 그거 샀어. 데뷔곡. 데뷔곡. 솔로 데뷔곡. 아, 진짜? 진짜? 어, 나 그거 너무 나 좋았어. 그거 앨범도 샀고 콘서트도 갔었어. 아, 진짜? 진짜 좋아했어. 팬이네. 몰랐어, 아예. 팬클럽은 안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자주 보러 갔었어. 오. 너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신곡이라서 기대된다. 휴. 봐보자. 네. Let's go. Let's go! 외국녀. 세트장이네? 차도 페이크네. 진짜 차. 나 아까 계속 봤는데 진짜 차인 줄 알았어. 누구 봐도 진짜 와, 꽃이다. 그래. 바늘로. 바늘로 잘. 이거 뭔가 범죄이네, 이 장면이 뭔가? 네? G-Dragon 이런 거. 그치, 내가 했었지. 아, 그거. 그거,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GDN 탑? 네. 아니, 태양이랑 하는 거. 에이. 아니? 그거 크레용 할때 아, 그랬었어?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아닌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아니 그거 나나나나나 아니야. 크레용 할때 했었어? 크레용 할때뭐 운전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넘어진 그런 씬이 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 기억 나 다른 노래 생각했어. 다른 노래 잘 오오오오오 예쁘다. 색감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늙었어. 맞아. 똑같아. 맞아. 아니 근데 신기해.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 맞아. 봤는데 유키즈 나왔을 때. 네. 엄청 맞아. 엄청 많이 살이 그냥 쪘어. 살이 쪘어. 근데 그것도 건강하는 거지. 그렇지. 어? 네? 양이다. 아. 왜? 잘생겨. 뭐야? 무작 가게요? 아니구나. 아, 이제 내 거. 아니요? 응? 네? 이제 내 거. 저 뭐야? 이제 내 거? 이거 스티커 사진. 아, 그거 내 부스라고 했지. 아, 파워 부스라고 했어. 아, 어, 그래? 어. 가사? 아니, 아니, 에? 그, 여기 있던데? 아마 그건 만고 아니야, 찍은 거. 와. 귀여워. 귀엽다. 어, 이모저 썼었는데, 진짜. 어미가? 아니, 진짜. 나도 쓰고 싶어. 뉴스? 근데 이 빨간색 사람 계속 나오는데, 뭐 이름이 이런 거 그거,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그냥 파워라서 아, 지, 어, 잠깐만, 나한번 밟은. 뭐? 아, 이따가. 아니, 지금 끝나봐. 여기, 아메리카! 아, 그거만 들었어. 정말? 저 진짜 이거 한 명이 있을 거야. 그냥 저 영어밖에 안 들어요. I don't give a shit, I'm power. 오야, 오야. 지하철. 귀여워. 아, 근데 안 늙어. 그냥 뮤비에 안 늙죠. 이게 원테이크야? 에, 설마. 아닌 거 아니겠지? 그거, 그, 아니겠지. 이 씬으로 바꿨을 때 잘인 것 같아. 아하. 그, 지하, 그. 가지 마! 갈 거야? 안갈 거야? 응. 가버렸어. 역시 뭔가 GD가 GD를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마지막 씬밖에 못 봤는데 그리고 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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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들었는데 진짜 별로일 줄 알았어요 이 노래가 진짜 GD 얼마나 믿고 싶은데 근데 너무 하이라이트만 들어보고 너무 별론데 생각했는데 괜찮았어 나는 괜찮았어 나는 이거 듣고 나서 계속 맴돌았어 그 파워 별 게 없었어요 뮤비에 근데 그거 제가 완전 팬 아니어서 모르는데 진짜 팬들이 이거 화면 한번 보고 이거다 이거 유민이가 많은데 그런 장면들인 것 같은데 그거 의도적으로 이게 넣은 건데 근데 그거 다는 모르다 보니까 좀 아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 왜냐면 다 의미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앨범 약간 예곡 같은 것도 싱글로 낸 건데 앨범 낼 것 같다라는 그 장면도 있어 그 지하철 안에 그 지하철역 써있는 게 원래 있잖아 지하철 안에 근데 거기 안에 트랙 리스트 막 이렇게 와 있고 앨범 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팬들은 나는 그거 근데 마지막에 88 나오잖아 엔딩 화면에 88년생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디디는 1988년 8월 18일인데 근데 이 신곡은 7년 4개월 만이잖아 88개월 그래서 이거 들어 들어 그러게 그럴 수도 있다 지디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 생각해 맞아. 난 진짜요? 그렇게 8은 되게 지디의 럭키 넘버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진짜 의도적이면 진짜 너무 아직 소름 돋았어 그럴 수 있어 지디면 웃기네 그래서 나는 이거 뮤비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기사는 몇 개 봤다 아니면 다른 사람 해석하는 거 잠깐 봤는데 그 장면에 양 나오는 씬이거든 그래서 그거 있었어. 사람들이 그거 꿈양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 네? 꿈양 효과 블랙쉽 네, 아 블랙쉽 무슨 뜻이야? 그게 그건 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통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뭔가 양이 검은색 한 명이면 나머지 다 흰색이잖아 그래서 얘는 너무 눈에 잘 띄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왕따 당하는 그런 때가 많이 쓴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도 전에 좀 마 땡 노란이 그런 의혹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데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공격하는 거? 그거는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거 기사랑 해석 보고 이제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맞아 맞아 나도 그 이거 유키즈 나온 거 봤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있는 거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지 진짜 억울하겠다 만약에 진짜 안 냈다면 근데 지금 어차피 조사 결과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는 들은 얘기는 GD가 트루먼 쇼? 맞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거 입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냥 세트장 왜냐면 트루먼 쇼 다 봤지 아니 옛날 근데 뭔지 안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 인생의 정체 다 그냥 세트장이야 그래서 세트장 안에 그냥 사람 감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든다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느낌이었어 재밌어 나 GT 팬은 아니지만은 근데 보고 뭔가 이렇게 저도 GD 팬 아니지만 뭐 그 노래 다 너무 즐기고 즐겨 듣고 그냥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 직접 모르지만 괜찮은 그리고 얼굴 표정이 옛날에 비해 되게 부드러워졌어 아 진짜? 진짜? 이게 올해 GD 팬이다 보니까 뭐 노래는 똑같이 좋은데 노래도 약간 나는 그런 느낌 들어 옛날에는 뭔가 자기는 뭔가 세다 자기는 잘났다 약간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라기보다 뭔가 공격적이고 강력한 느낌 강력한 느낌 아니면은 너무 다크한 느낌이었어 그 두 개였는데 뭔가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긍정적인 노래잖아 약간 그거래 파워라고 쓴 게 그 노래는 자기 힘이다 약간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고 했었어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뭐 부모님 마음 같지만 약간 성장한 느낌? 다시 태어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영어 가사가 별로 없었나? 파워 없어?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다 영어예요
이거 갔어요. 아, 영어 부분이 많았어? 많았나 봐요. 제가 안 들었어요. 저 파워랑 I don't give a shit 많았는데 안 들었어요, 역시. 그래서 일단 뮤비를 봤으니까 뭔가 더 가사를 또 한번 찾아서 뭐 어떤 의미에 담아 있는지 봐야겠다. 이거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도 내고 컴백이라기보다 뭐 방송 활동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유튜브도 나오고 유키즈도 나오고 뭐 너무 좋아 나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앨범도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또 시작했으니까 좀 많이 앞으로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워! 예, 그럼 또 다음 리액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둘, 셋!